안녕하세요. 유튜브 준스카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챕터 2.2.5에서 6인 인디케이티드 워크라블리오는 도시일, 브레이크 워크라블리오는 제동일, 메카니컬 에피션시라 불리우는 기계 효율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 크랭크 축이라고 봤을 때 인디케이티드 워크라블리오는 도시일은 연소 실내 가스가 피스톤을 미는 일로써 연소 실내 가스가 팽창을 하면서 피스톤을 이제 누르며 생기는 일을 뜻합니다. 마찰 일이란 피스톤이 움직이고 뭐 크랭크 축이 움직이고 이제 각종 파트들이 움직이다 보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제 기계적 마찰 일을 포함하여 사람처럼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행정 엔진의 흡기와 배기시 필요한 펌핑일. 또한 엔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겉벨트에 걸려있는 발전기, 워터펌프 등을 비롯한 엔진 액세서리와 타이밍 체인을 통해 캠을 구동하는 데 드는 일 등의 총합을 마찰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제동일은 실제로 엔진 축 기준에서의 일로 드라이브 샤프트로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엔진의 축마력, 축 토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엔진의 제동 마력, 제동 토크입니다. 여기서 이 제동, 이 브레이크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엔진의 회전 운동을 뭐 누군가 축을 잡았을 때 제동시킬 수 있는 브레이크를 걸수 있는 엔진으로부터 나오는 축 기준의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동일은 도시일에서 마찰일을 빼면 제동일이 됩니다. 다소 다르긴 하지만 이제 친구 계좌로 돈을 송금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친구 계좌에 1만 원을 보내고 싶은데, 만약 송금 수수료가 500원이라면, 저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1만 500원이 됩니다. 이때 1만 500원은 이 은행의 송금 시스템에 제가 필요한 실제 금액입니다. 따라서 엔진에서 보면 연소 실내 가스가 피스톤을 밀어주는 이 밀어주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쉽게 도시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 500원은 은행 시스템을 이용한 금액입니다. 이는 엔진에서 피스톤을 누르는 일을, 즉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이 엔진이라는 시스템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마찰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마찰일이라는 건 은행의 수수료처럼 항상 일률적이거나 아니면 뭐 금액에 무관하게 뭐 500원씩 받는 게 아니라 엔진의 운전 조건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다소 개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1만 원은 친구 계좌로 이제 실제로 입금된 금액입니다. 즉, 엔진 축에서 얻을 수 있는 드라이브 샤프트로 전달되는 제동일입니다. 만약 수수료가 저렴하다면 어떨까요? 수수료가 300원으로 낮아졌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친구에게 똑같은 1만 원을 보내줄 때 1만 300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수수료가 낮아질수록 제가 필요한 금액은 1만 원에 더 가까워집니다. 이러한 개념이 메카니컬 에피션시, 기계 효율입니다. 기계 효율이 좋을수록 도시일과 제동일이 근접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피스톤을 눌렀을 때 엔진이 더 쉽게 회전합니다.
즉 마찰 일이 낮은 거겠죠. 다시 말하면 피스톤이 받은 일이 엔진 축으로 더 많이 전달됩니다. 따라서 피스톤이 받은 일을 엔진 축으로 더 많이 전달할수록 기계 효율이 높다라고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사행정에 대하여 별도의 영상으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행정은 흡기행정, 압축행정, 팽창 또는 동력행정, 배기행정으로 구성됩니다. 가솔린 엔진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흡입행정에서는 흡기 밸브가 열리고 사람이 숨을 쉬듯이 피스톤이 쭉 내려가며 우리가 주사기를 보통 당기면 주사기 입구로 공기가 들어가는 걸볼수 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흡기를 하게 됩니다. 압축행정에서는 연소실 내 가스를 이제 압축시키고 대개의 경우 점화지연과 즉 불꽃을 딱 튀겼다고 바로 빵 타지가 않기 때문에 점화지연과 또 스파크 플러그, 점화 플러그 주변에서 생긴 화염이 연소실의 외벽 부분까지 다 타는데 그 전파 시간을 고려하여 압축행정 중에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을 점화시킵니다. 팽창행정에서는 연소 압력을 통해 피스톤을 아래로 힘껏 밀며 유효한 일을 발생시킵니다. 배기행정에서는 다 탔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거의 다탄 연소 가스를 배기밸브를 열고 피스톤을 위로 쭉 밀어서 밖으로 배기를 하게 됩니다. 이를 이제 가로축이 최적, 이 부피겠죠? 다음에 세로축이 압력인 최적선도에 나타내 보겠습니다. 먼저 흡입행정을 나타내면 흡입행정은 주사기를 쫙 당기듯이 이제 피스톤이 맨 위에 상사점에 있다가 하사점으로 내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적이 가장 작은 이제 상사점 기준으로 하사점까지 쭉 공기를 빨아들이게 됩니다. 제 압축 행정에서는 압축을 하니까 압력이 쭉 올라가는데 이제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니까 연소실 내 최적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제 연소가 돼서 압력이 쫙 올라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팽창을 하게 되겠죠. 이제 팽창 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배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엔진의 사행정을 이렇게 PV선도 상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도시를 이야기할 때총 도시일이 있고 이제 Gross Indicated Work가 있고 정밀 도시일이라는 Net Indicated Work가 있습니다. 총 도시일은 이제 사행정 중에서 압축과 팽창 행정에서 피스톤에 전달되는 일을 의미합니다. 정밀 도시일의 경우에는 사행정 전체에서 피스톤에 전달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PV 선도상에 한번 표시를 해보면 총 도시일, Gross Indicated Work는 압축과 팽창 행정에서 피스톤에 전달되는 일이기 때문에 압축과 팽창 행정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총 도시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밑에 이 흡입, 그 다음에 배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숨을 쉬고 내뱉는데 필요한 1이기 때문에 이쪽은 펌핑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펌핑 1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정미도실 사행정을 전체를 봤을 때 피스톤에 전달되는 일은 정미도실은 총 도시일 더하기 펌핑일이 됩니다. 근데 이게 잘못 생각하시면 총 도시일에 펌핑일을 더했으니까 총 도시일보다 정미 도시일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총 도시일은 연소가스로부터 피스톤이 일을 받는 거기 때문에 부호가 플러스지만 펌핑일은 이제 공기를 빨아들이고 뱉는 외부의 해 피스톤이 해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펌핑일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정미도시일은 항상 총도시일보다 작습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 일전에 W는 PV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면 뭐총 도시일은 압축과 팽창 행정이고 정미 도시일은 사행정 전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일의 종류에 따라 구간을 정해서 해당하는 선도에 둘러싸인 부분에 대해서 각 최적별로 이를 구해서 다 더했다. 그러니까 각이 부위별로 P를 이다 곱해가지고 한번 다 더했다라는 의미로 W, 그다음에 사이클. 이게 한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한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 C는 사이클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I. 이게 도시 일이다라는 표현을 쓴 다음에 최적에 대해서 이게 최적에 대해서 가로축이 최적이기 때문에 DV를 써주고 최적에 대해 뭘 적분을 했냐? 압력을 적분을 하겠다. 그럼 뭐, 뭘, 어느 구간에서 적분을 하겠냐? 이제 이 콘투어, 이 다이어그램을 따라서 콘투어 적분을 하겠다 해서 여기에 콘투어 이제 인테그랄을 하게 되면 이게 인디케이티드 워크퍼 사이클이 되게 됩니다. 사이클별 도시일을 통해서 도시 출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도시 출력을 인디케이티드 파워라고 하고 도시일을 이제 인디케이티드 워크인데 이제 퍼 사이클이라고 하고 그래서 회전 속도를 n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도시 출력 pi는 도시일 indicated work per cycle 곱하기 회전 속도를 이제 나눠주는 게 되는데 이 나눠지는 요소는 과연 한 사이클당 엔진이, 그러니까 엔진 크랭크축이겠죠? 엔진 크랭크축이 몇회 회전하느냐. 따라서 이 값은 사행정 엔진의 경우에는 2가 되고 2행정 엔진의 경우에는 1이 됩니다. 즉, 사행정 엔진은 크랭크축이 두 바퀴를 돌아야 한 사이클이 끝나는 거고, 이행정 엔진은 한 바퀴만 돌아도 한 사이클이 끝납니다. 따라서 이 사이클당 이제 나오는 인디케이티드 워크인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엔진이 1초에 60바퀴를 회전을 했다라고 했을 때, 사행정 엔진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게 두 바퀴 돌 때마다 한 사이클이기 때문에 30 사이클 퍼 세컨드, 초당 30 사이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디케이티드 워크 퍼 사이클인데 그 사이클이 실제로 엔진이 초당 60바퀴를 돌았어도 사이클은 30회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60을
2로 나눠줘야 이게 실제로는 요 의미가 사이클 퍼 세컨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도시 출력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동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제동일은 아까 전에 정미 도시를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정미 도시일이라는 것 자체가 총 도시일 더하기 펌핑일이었습니다. 이 펌핑일이 부호가 마이너스였죠. 그러면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존재합니다. 원래 아까 제동일은 전체 이제 글로스 도시일에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뭐 마찰일의 크기를 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찰일이 펌핑 손실 외에도 이제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안에는 이제 기계적 마찰과 그리고 엔진의 발전기 워터펌프와 같은 액세서리, 뭐 캠샤프트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력 등등등 해서 이제 요 마찰일에 대한 부분을 완성을 시켜주면 이제 제동일이 될 텐데, 따라서 정미 도시일에서 이제 요 부분을 마저 더해주면 이제 제동일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 일들도 이제 피스톤이 해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즉 받은 일은 플러스, 해줘야 되는 일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여서 이제 더하더라도 정미 도시일보다 낮은 값을 갖게 됩니다. 기계 효율, 메카니컬 에피션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인디케이티드 파워는 브레이크 파워 더하기 프릭션 파워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는 이제 총 도시 1에서 이제 마찰일의 크기를 빼면 이게 제동일이 된다라는 이 수식에서, 이건 이제 일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건 일률에 대한 이야기니까 어차피 시간으로 나눠 주게 되면 이제 이러한 수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총 도시 1이니까 이쪽에 글로스 인디케이티드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계 효율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 그래서 메카니컬 에피션시는 글로스 인디케이티드 파워를 가지고 제동 파워가 제동 출력을 이제 총 도시 출력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기계 효율이 됩니다. 그럼 다시 써보면 이제 요 수식을 통해서 넘겨서 정리를 하면 제동 출력이 총 도시 출력에서 이제 마찰 출력을 뺐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를 대입을 해주면 이제 이런 식의 수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요 부분은 분자와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나눠주면 1 마이너스 총 도시 출력으로 마찰 출력을 나눠준다라는 수식을 얻을 수가 있고, 이것이 기계 효율의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총 도시일이 같다 라고 했을 때 마찰일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엔진이 더 쉽게 돌아갈수록 기계 효율은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스로틀이 달려있는 가솔린 차량에 엔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용 영역대죠. 뭐 1800에서 2400 RPM의 WOT, XL 끝까지 뭐 밟았다. 이제 뭐 스로틀이 전개도 됐다. 다 열렸다. 라고 했을 때이 기계 효율이 90%에
보통 육박합니다. 뭐더 좋은 엔진도 있고 나쁜 엔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계속 차속을 이제 높이면서 RPM이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이제 레이티드 RPM까지 올라갔습니다. 보통 레이티드 RPM이라 그러면 쉽게 뭐 레드존 뭐 엔진의 최대 회전수까지 뭐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같은 전계도 상태에서 기계 효율이 이제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기계 효율이라는 게 RPM에 무관하게 그냥 스로틀의 궤도량으로 봤을 때는 전계도 상태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이제 보통 도심에서 이제 살살 밟고 다니는 이제 부분 부하라 그러죠. 스로틀이 다 열리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각 RPM별로 이 전계도에서의 기계 효율보다 더 낮은, 그러니까 더 나쁜 기계 효율을 갖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모닝이 15kgm의 토크를 내는 것과 G90이 15kgm를 내는 것은 엔진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엔진 자체의 연비는 달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로 평균 도시 유효 압력, mean effective pressure와 비연료 소비율, specific fuel consumption, 그리고 효율에 대한 내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